캠핑 카라반 여행을 떠납니다. 오토카라반을 연결을 했습니다. 390km 갈 수 있는 배터리가 남아 있고요. 정량 램프 조공까지는 52km 떨어져 있습니다. 대략 110km 정도를 소비를 하면 될 건데 우리가 가는 곳이 산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296km 남은 상태인데 실제 주행거리 79km 나옵니다. 실제 주행거리로 이 산이 있다 보면은요 거의 4분의 1 가깝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얼마 못 간다는 얘기죠. 아, 정량 레포츠 공원 오토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예, 정량 레포츠 공원 오토 캠핑장. 예, 캠핑 카라반을 정박을 했고요. 270km 갈 수 있는 전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전기를 쓸 수 있는데 어제 밤새 충전을 했습니다. 콘센트함에서 충전을 했고요. 네, 오늘 밤새 충전을 해서 만충이 되어 있습니다. 400km. 간혹 테슬라 모델 X 충전기 같은 경우에 접지가 안 돼 있으면 충전이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다행히 이 캠핑장에는 접지가 됩니다. 제대로 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405까지 올라갔다가 에어컨 틀면서 이제 387로 390에서 아까 전에 사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390에서 출발해서 출발지까지 약간 내리막인데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남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90에서 출발했어요. 목적지까지 52km 남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390에서 출발해서 281, 110km 소비를 했습니다. 52km 오는데요. 역시 내리막이 살짝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에너지 소비가 적은 것 같아요.